뉴욕주 나소 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카운티로 선정됐습니다. 뉴욕시 난민 제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19세 여성의 강간을 시도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리더의 자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이민 정책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가 미전역에서 가장 안전한 카운티로 선정됐습니다. 13일 호컬 주지사는 지난 8일 발표된 US 뉴스앤월드 리포트 선정 결과를 공유하며 뉴욕주 전역의 범죄율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 나소 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나소 외에도 라클랜드 카운티가 전국 3위, 웨체스터 카운티가 전국 6위, 푸남 카운티가 전국 8위에 랭크되는 등 뉴욕시와 인접한 카운티 4곳이 전국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뉴저지 버겐 카운티도 전국 9위, 스태튼 아일랜드는 17위, 퀸즈는 20위 등을 차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공공안전은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뉴욕주 범죄율이 전년 대비 6% 감소하면서 뉴욕주 8개 카운티가 가장 안전한 지역 전국 탑 25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지난 2022년 시작된 총기폭력 근절 이니셔티브 등 범죄 근절 이니셔티브 활동 등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난민 관련 지출 총액이 50억 달러를 넘어서며 특히 2025 회계 연도에는 지출폭이 2배로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시가 공개한 난민 관련 지출 내역에 따르면 뉴욕시의 2023 회계 연도와 2024 회계 연도 등 2년간 난민 관련 지출이 48억 8천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2025 회계 연도에 1억 1,200만 달러를 지출하면 총액이 50억 달러를 넘게 되며 월 지출액이 2억 달러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50억 달러를 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2023 회계 연도에 약 20억 달러 상당을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뉴욕시경 1년 예산 57억 달러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에릭 아담스 시장은 2025년에는 지출이 2배 이상 늘어나 3년간 지출 총액이 1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쉘터 등 주거 비용으로 19억 8천만 달러, 각종 서비스 및 공급 비용 20억 달러, 식비 및 의료비 5억 달러, IT 및 행정비용 등이 5억 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홈리스국은 호텔 및 임시 쉘터를 위해 이번 주에만 4천만 달러에 달하는 2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난민 관련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에는 210개 쉘터에 6만 3,900명의 난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뉴욕시는 이들에게 주거뿐 아니라 생활비용 선불카드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 앞에서 19세 여성을 강간하려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2일 30세 홈리스 남성 퀸시 버스크를 지난 10일 맨해튼 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버크스는 1급 강간미수와 성폭행 혐의, 3급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버크스는 거주지가 등록돼 있지 않은 홈리스로 체포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오전 뉴욕시장의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 바로 앞 도로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의 조사에 착수, 용의자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오전 1시 15분경 이스트 90번가와 이스트엔드 에비뉴 부근을 걷고 있던 19세 여성에게 접근해 그녀를 바닥으로 밀친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도어맨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용의자를 쫓아냈습니다. 당시 여성을 도운 44세 헥터 마티오는 여성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옷등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집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민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AP통신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해리스 부통령이 정직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했습니다. 민주주의 헌신에 대한 투표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를 기록했으며 규범 준수와 국가를 위한 올바른 비전 항목 등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며 유권자들은 리더 자질은 해리스 부통령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강력한 지도자 항목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3%로 앞섰으며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도 트럼프가 34%로 31%에 그친 해리스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경제 문제와 이민 문제에서도 트럼프가 각각 45%, 46%의 지지를 얻어 40%에도 미치지 못한 해리스를 크게 앞섰습니다. 반면 낙태 문제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블 스코어로 리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티멀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집도 주식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이 100만 달러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해 일부 유권자들이 경제를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즈 주지사 부부의 지난해 세금 보고 내역에 따르면 월즈와 배우자 구엔 부부의 순자산은 연금 13만 5천 달러를 포함해 약 29만 9천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득은 연금에다 주지사 연봉을 보탠 것이며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부동산과 주식, 펀드, 채권 등은 하나도 없고 순자산 총액이 100만 달러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지난해 수입이 12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에 달했고 집을 세 채 소유하는 등 순자산이 430만 달러에서 1,070만 달러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월즈 주지사의 재산이 경쟁 상대인 벤슨 의원보다 적다는 사실에 대해 일부 미국인들은 월즈 주지사가 서민들의 처지를 잘 이해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경제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평가를 제기했습니다. 긍정적 평가를 한 사람들은 월즈 주지사가 공직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벤슨 의원이 상속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라면 재정적인 통찰력이 있고 비즈니스와 투자에 능하며 성실히 저축했다는 것으로 경제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뒤 첫 행사에서 암종양 제거 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툴레인 대학을 방문해 보다 더 성공적인 암종양 제거 수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다트머스대 등 8개 기관에 1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암진단이라며
자신도 상원의원 시절 뇌 동맥류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그 무엇도 우리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며 우리는 이 두려운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혈관과 신경 등 중요한 신체 구조를 시각화하고 현미경 및 이미징 기술 개발 등 수술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은 다트머스 대를 비롯 존스홉킨스 대, 라이스 대, 툴레인 대 등입니다. 이에 대해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가급적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에 대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대담 도중 노동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미 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성명에서 연방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파업 착수를 이유로 해고될 수 없으며 파업을 이유로 해고 위협을 하는 것 또한 노동관계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X를 통해 중계된 머스크 CEO와의 온라인 대담에서 파업을 방관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는 머스크의 능력을 칭찬하며 당신은 최고의 해고 전문가라고 추켜세웠습니다. 노조위원장 숀 페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와 머스크 모두 노동자들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기를 원하며 공개석상에서 그것을 대놓고 비웃는다며 이는 역겨운 데다 불법적이지만 이 두 광대에게서는 충분히 예측됐던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각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령 번호판을 달고 거리를 활개하는 차량이 급증,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됩니다. 마크 레빈 맨해튼 보로장은 번호판 식별이 힘들거나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이른바 유령 번호판으로 매달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을 피하는 사례가 10만 건이 넘고 있으며 뉴욕시에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과속 위반 차량으로 촬영됐지만 번호판 식별이 힘들어 벌금을 부과하지 못한 건수는 13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9만 7,941건과 비교하면 약 30% 늘어난 것이며 지난 1월 9만 8,000건보다는 약 60%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6월 과속 위반 차량은 50만 3천여 건임을 감안하면 적발 차량 4대 중 1대가 유령 번호판을 사용한 셈입니다. 유령 번호판은 임시 번호판 형태가 약 5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호판 훼손이 약 5,300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약 7만 건, 아예 번호판이 없는 차량과 전기차가 약 15,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마크 레빈 맨해튼 보로장은 유령 번호판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오는 9월 1일부터 번호판을 흐리게 보이도록 하는 등 유령 번호판 보조기기 판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는 디지털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이른바 아래 공포로 세계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경험한 가운데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몇 개월 전보다 더 높게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가 주식과 채권 시장의 자금 동향을 분석,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측한 결과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지난 4월 29%에서 최근 41%로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기준금리 변동 시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은 92%에 달했으며 5년 만기 국채금리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경기 침체 확률이 58%에 달했습니다. JP모건도 자체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난 3월 말 20%에서 최근 31%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주식시장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P모건도
올해 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을 때 주식시장이 최고가 랠리를 펼쳤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식시장은 상당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주가가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돼 오르기가 쉽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S&P 500 지수가 5000에서 5400 사이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현재 수준보다 최대 7%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미국의 청장년층들이 이전 세대의 청장년 시기보다 더 부유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상승 덕분에 밀레니얼 세대의 자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980년대 출생 밀레니얼의 순자산 중간값은 2019년 5만 달러에서 2022년 13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96년 이전 출생자의 순자산 중간값도 같은 기간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출생자의 자산 합계는 14조 2천억 달러로 4년 전보다 3.15배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 및 X세대보다 25%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상승으로 재정적 안정을 느끼는 밀레니얼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2020년 이전 주택 구입이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청장년층은 자산 증가에서 소외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4개월 만에 2%대로 진입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목표치에 근접해지면서 오는 9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14일 미 노동통계국은 7월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6월 상승률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3.0%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한 것은 2021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 올라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진입하며 뚜렷한 완화세를 보이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단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날 발표된 7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2.2% 상승하며 6월보다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제이미 콕스 해리스 금융그룹 이사는 이와 같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연준은 올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Bank of Hope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예상치 못한 브레이크 잠금 방지 시스템 작동에 대한 우려로 미국 내 21,469대의 전기 SUV를 리콜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했던 기시다 총리가 통일교 유착설,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연임을 포기하고 사실상 사퇴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F-15 전투기 50대와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2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37세 한인 여성 최모 씨와 중국 국적 여성 등 4명이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파크와 엣지워러 등에서 지난 2017년부터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각종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뉴욕시경이 어제 아침부터 드론을 띄워 공원 곳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경 소속 형사 2명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각종 서류를 위조, 코로나19 보조금인 PPP론을 불법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 12일 밤 뉴욕에서 도난당한 SUV가 경찰차와 초등학교를 들이받자 경찰이 권총을 발사해
도난 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건축용 자재와 인테리어 등의 대형 유통체인인 홈디포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에서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종전 1% 감소 예측에서 폭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6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미 추교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